안녕하세요. 가천대 질병원 비뇨의학과 부교수 김광택입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요로결석이 뭔지 알아보자면요. 요로결석, 말 그대로 요가 내려가는 길에 생기는 결석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변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따라서 방광에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 소변이 만들어져서 지나가는 길에 생기는 혹은 뭐 발생하는 이런 돌들을 저희가 요로결석이라고 하고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담석은 이제 담낭이나 이 담도에 생기는 결석인데 환자분들이 가끔 착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계에 생기는 결석은 돌은 결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런 소화기, 담도 쪽에 생기는 결석은 담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발생 원인은 사실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소금 결정 이렇게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뭔가 찌꺼기들이나 결정이 잘 뭉칠 수 있는 이런 과포화, 결정에 과포화된 상태에서 결석이 잘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몸에 물기가 적은 이런 약간 탈수가 된 상태가 지속된다든지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환경적인 또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요로결석은 무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얌전하게 있을 때는 이제 어디를 막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신장에 있던 결석이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관, 이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거기를 탁 막으면 소변이 못 빠져나가니까 이쪽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신증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고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 말씀으로는 애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환자분들이 뭐 거의 기어오다시피 해서 오시고 뭐 남자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파일럿들은 이 요로결석이 있으면 제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비행기 운행도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상은 일단 통증이다. 그 오른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고 이게 좀 돌이 내려가다 보면 아랫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뭐 남자는 이게 고환, 방광 쪽도 아프다고 얘기도 하고 여자들은 막 음부 이쪽이 아프다고 합니다. 돌이 내려갈수록 이 통증 부위도 약간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관이 늘어나고 신장이 늘어나면서 수신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복막을 그 장을 싸고 있는 막을 자극하면서 약간 소화 불량, 소화 장애도 오고 막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뇨기과로 제일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 소화기 내과 뭐 산부인과 이런 데를 떠돌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화기 증상하고도 굉장히 좀 착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첫 번째는 통증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그 통로를 내려가면서 드드드득 긁고 지나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눈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이는 현미경적 혈뇨가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아무래도 가장 이제 확연한 증상이 되겠고 이제 돌을 계속 놔뒀을 때는 수신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소변이 못 빠지니까 고인물을 썩는다고 거기에 이제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는 그쪽 신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 신장이 점점 소변을 만들어봤자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그쪽 신장이 점점 퇴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기능신, 뭐 위축신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요로결석의 진단 방법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런 극심한 통증, 혹은 뭐 혈뇨 이럴 경우 이제 저희가 요로결석을 이제 의심을 하는 거고요. 확진은 대부분 CT로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다거나 진료실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빨리 가급적 CT를 찍어보고요.
이 돌을 보는 CT는 막 금식하고 거창하게 찍는 이런 조형 CT보다는 비조형 CT로 바로 찍어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고 좀 빨리 찍을 수 있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엑스레이 한 4장 정도 찍는 정도밖에 방사선 노출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석 CT는 이렇게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무증상 신장 결석은 CT보다는 보통은 우리가 건강검진 초음파하면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초음파에서 결석이 보이면 이제 추가적인 확진 혹은 이게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CT를 찍어서 도대체 결석이 몇 개인지 몇 밀리미터 뭐 몇 센티미터인지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위치는 어떤지 이런 걸 좀 면밀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뭐 CT가 되겠고요. 초음파나 엑스레이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겠고 또 소변검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뇨가 좀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변검사도 도움이 되고요. 피검사도 신장 수치가 간혹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한쪽을 이렇게 요로를 막았을 때 그쪽 소변이 배출이 안 되면서 몸에 신부전, 신장 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도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됩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는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자연 배출, 두 번째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 세 번째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겠고요. 자연 배출은 이제 비교적 결석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정말로 그냥 스르륵 자연적으로 빠지는 걸 한번 기도해 보는 거고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뭐 물도 많이 드시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관 확장 이제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자리뚝이나 이렇게 줄넘기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밖에서 충격파를 때려가지고 결석을 잘게 부서가지고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을 시켜주는 거고 세 번째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전신 마취를 하고요. 접근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도로 이 밑에 소변 나오는 구멍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옆구리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어서 이렇게 개요만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간혹 가다가 또 드물게 녹이는 약으로 특수 결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또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를 잘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로결석은 통상적으로 뭐 남자가 여자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잘생긴다고 하지만요, 굉장히 남녀노소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뭐 10대 젊은 여자분도 저 진료실에 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제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 섭취, 특히 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은 소변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이 생수처럼 나와서 그 본인이 받아놓은 소변을 누가 생수로 착각해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요로결석 환자들은 조금 수분 섭취를 과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전 생활 습관 그대로 살면 재발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치료가 잘 됐다고 하면 꼭 재발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증상이 없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됩니다. 꼭 결석이 배출이 됐는지를 CT 등을 통해서 추적 관찰을 통해 가지고 결석이 배출된 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